포항에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종합병원 관련 4명, 종교시설 관련 3명, 가족 모임 관련 2명이 확진됐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도 10대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포항 초중 고교 다섯 곳에 대해 방역 당국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진에서는 어제 후포면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확진돼 오늘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진군은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후포 면민들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에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